어라운디어스를 어떻게 익혔다고요?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그러니까 around the earth가 지구 주위를 이 말이 moves. 돈다. 동사를 꾸몄으니까 당연히 쓰리죠. 그러니까 부사구 알아 쓰리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이것도 이제 뭐 문법이라 합시고 이제 여러 가지 어법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복잡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익힐 겁니까? 애울 겁니까? 읽어만 보신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서로 다른 두 전치사가 합쳐져 가지고 된 것을 지금 어라운드 같이 이런 것들을 복합 전치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접두사 어나 또는 비뭐 인, 아웃, 언, 업, 위드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붙어 가지고 그죠? 전치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복합 전치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전체 내용 이해를 했으면요. 그냥 단어, 1대1로 단어로 익히기로 하고요. 복합전치사를 좀 완전히 정말 영어 문법의 도사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되겠다.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복합 비료 샀다. 네, 시작. 서로 다른 둘이 만나 복합 비료 샀다. 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즉 서로 다른 두 전치사가 합쳐져 가지고 복합 비료 샀다네. 뭐죠? 복합 전치사라고 한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move, 움직인다. Earth, 지구 주위를. 어떤 친구들은 뭐 라운드와 어라운드는 뭐 똑같이 쓰이는데 대부분이 그냥 미국식 영어로 그냥 몽땅 다뭐 라운드 뭐 쓰기도 하고 어라운드 쓰기도 한다 그렇게 두서 없이 이제 이렇게 익히기도 하지요. 그래요, 맞아요. 지구 주위를 그럴 때 라운드 얼스 해도 괜찮고 라운드 얼스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말은 말이니까 지구 주위를 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익히세요. 어떻게? 지구 주위를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아, 그것만 익히라니까요. 내가 언제 전치사 어라운드의 용법 익히라고 그랬습니까? Around the earth. 어라운다 지구가 뭐야? 디어스 아니에요. 선생님, 지구 앞에 왜 더가 들어갑니까? 아,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더를 붙인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싫으면요. 더러운 지구 하세요. 해보세요. 더러운 지구. The Earth. 문법을 익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쉽고, 빠르고, 재밌고, 정확하게, 오랫동안, 영원히 생각날 수 있도록 자기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직동직계 할 때, 선생님이, 무브, 그럼 그 앞에, The artificial satellite move, 이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어떡하고요? 아니, 인공위성 할 때, 인공위성 익히려면요. Artificial Satellite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거 따로 익히세요. 왜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단어를
익히는 비법은 아하 알아 보케비올리 비법. 그거 딱 세 가지 비법만 익히면 여러분은 아무리 이렇게 뭐 복잡하고 새로 나오고 어려운 것이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알파벳다 오메가와 방법으로 금방 영원히 애운다. 뭐 33초 이내에 그죠? 그건 뭐 다음에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문법 내용이니까 또 직독직해와 해석 재빨리 하고 용법 파악하고 단어 수고까지 다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무브 움직인다 돈다 지구 어스 움직인다와 지구 사이에 어떤 주사토시가 들어갑니까? 주의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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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의를에 해당되는 어라운드. 내가 어라운드 무슨 전치사 어라운드 라운드 용법 비교해가면서 어라운드 용법 익히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익히라는 거예요. 어라운드 지구를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라운드 지구를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디 어디 주의를 지구 주의를 할 때는 꼭 어라운드 라운드 이거 익히라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억지로 익히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익히세요. Around the earth. 어라운드 지구 주위 돌면서. Around the earth. 어라운드 주위를 돌면서. 됐죠?